안녕하세요. 신뢰도 높은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고객님 문견웅입니다. 오늘은 KBI 메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BI 메탈 최근에 뭐 하락폭이 조금 있었죠. 뭐 급등을 한 만큼 하락의 폭이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 보시면은 KBI 뭐 국인산업 이렇게 해서 보유지분이 31% 정도 되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꾸준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런 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도 되지 않는 참 암담하죠. 그래서 부채비율이랑 뭐 당좌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게 경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겠죠.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뭐 여기 전장 사업부, 메탈 사업부, 전선 사업부, 물류 사업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전선 사업부 때문에 최근에 등락이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보시면 KBI, 뭐 코스몰링크, 뭐 비나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베트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사의 전선 사업부인 KBI 이렇게 비나 케이블은 뭐 이렇게 지방인민위원회가 2004년 10월 28일자로 발급한 투자 허가서에 의해 설립된 100%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트남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진행을 하는 거고, 시장 점유율 보시면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은 뭐 이런 식으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TIW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며 장기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베트남 시장이 상당히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장인 것은 분명하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향후에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조금 한계 기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미래에 뭐 경영을 좀 잘해서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준 걸 알 수가 있죠. 한 30% 정도 감소를 한 걸 알 수가 있다. 뭐 영업이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금융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익보다 원가가 많이 나오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보시면은 계속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금융 원가를 보면 이렇게 금융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이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나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직원 등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 1인 평균 급여액이 여기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몰라도 1370만 6천 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32 정도면은 베트남 내에서도 상당히 뭐 많이 주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회사로 이제 베트남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는 거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이제 경쟁력이 없겠죠. 왜냐면 인건비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기술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는 상당히 나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환가액은 1777원으로 이렇게 좀 많은 수량이 주식이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조기상환 청구권으로 인해가지고 만기전 사채 취득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쨌든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2%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뭐 전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양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BI 메탈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렇게 단기간에 한 두 달 동안에 두 배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가치가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률이 2%다. 그러면 경영을 좀 더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이 그렇게 순식간에 뚝딱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분기보고서 자체도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뒤로 돌려보면은 더 재밌는 모습이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보이시죠? 과거에는 17만원까지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락이 보였을 때 이때 전부 다 어떠한 그 주체들이 들어와서 흔들면서 움직였다. 또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 구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매물대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는 버겁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구간대 맞으면서 뭐 저항 뚫고 한 번에 슈팅 나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선들 자체가 조금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단순하지만 이렇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유료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절 한번 하는 금액이면은 저와 몇년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한번 시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세력주로 큰 돈을 잃으신 분들은 단돈 1,000만 원으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모아서 이제 수익률로 높여가는 실전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피뢰침 쏘는 거, 그리고 압정처럼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주주들은 피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해서 피보고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